우리 전철호 형님께서 이 다른 도시에 또 유학 중인 또 친구인 장영철 씨와 맥주 한잔 하기 위해 가지고 떠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사관에 보고 없이 아예 가서 맥주 한잔 하자 해서 떠납니다. 근데 이제 당시 우리 전철호 형님께서 계신 곳은 이제 드레스덴이라는 도시고 이 장영철 씨가 있던 곳은 로스토크라는 도시입니다. 기차를 타고 칙칙칙칙 가요. 가서 이 친구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어이 영철이 잘 있었어? 야 맥주 한잔 하자 해서 맥주를 한잔 뚝뚝뚝뚝 마시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TV에서 예. 충격적인 뉴스가 뜹니다. 바로 링 장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Good afternoon. We have a late and really truly a sensational report coming in from East Germany. In a news conference which ended just a few minutes ago in East Berlin, government officials announced that communist East Germany has now declared their border open with West Germany. 이게 속보로 나왔어요. 이게 속보로. 소독 TV. 자, 이거 이제 전철호 씨가 보는 거예요. 아, 진짜. 우연과 실수와 오보가 본인들은 그냥 그것만 하고 있어요. Incredible for me. It's I can't describe really my feelings. It's something unreal for me. 뭐 이제 와서 저걸 잡을 수도 없고 총을 쏠 수도 없고 저기서 사실은 동독도 동독이지만 서독도 황당했을 거예요. 갑자기 온다. 갑자기 저때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다른 전 세계인들과는 다른 감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전까지 항상 우리나라를 소개할 때 독일과 함께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했는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뭐 이것이 명예는 아닙니다만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이제 남게 됐던 거죠. 그래서 독일의 저 통일을 보면서 아 우리도 된다고 생각. 된다라고 왜냐하면 저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가 계속 공산권이 붕괴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북한도 곧 붕괴될 거고 우리가 통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저때 당장 일어난 건 아니고 예컨대 맞아. 기억나시죠? 폴란드의 자유노조 운동. 폴란드. 이거 이전에 10년 동안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게 이제 몰락의 징조였고 그다음에 이 일이 있기 전에 동독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 헝가리라고 체코로 가요. 휴가. 휴가를 가가지고 옥상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고르바초프가 있을 때거든. 맞아요. 전화를 겁니다. 동독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쪽 서방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떡하느냐 하더니 고르바초프가 묻더래요. 그 사람들 중에서 애들도 있느냐. 그래서 애들도 있습니다. 넘어가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이제 뚫리기 시작한 거고 맞아. 무너질 때가 된 거고 그래서 이 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련이 이제 무너지고 중국에서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천안문 사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진압을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딴 데는 진압을 못했던 거죠. 맞아. 블록이 하나가 무너지는 거잖아. 다 무너져 나가는데 아니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해서 그때 정말 고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굉장히 낙관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